고맙습니다. 자, 이제 경제론을 보겠습니다. 이제 수요 공급이죠. 제가 몇 번까지 풀어보시라 그랬었죠? 37번까지라고 했죠. 그 이제 탄력성 들어가는데, 탄력성까지는 오늘 들어가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유량 변수, 절량 변수를 구별하는 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가 있죠. 그다음에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오늘은 여기 균형의 결정과 이동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총론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다섯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총론에서 세 문제, 여기에서 두 문제. 그다음에 이제 탄력성과 계산 문제 해서 두 문제거든요. 계산에서 한 문제, 탄력성에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여기 이제 유량, 절량,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균형의 결정 이동. 요세개 주제에서 주로 출제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문제들을 보시면은 여기에 관한 문제 말고 다른 것들도 언급이 돼요. 예를 들어서 수요와 소요 개념, 수요라는 개념과 소요라는 개념 구별하는 거, 이런 거는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것이 먼저 된 후에 차후에 아 이런 게 있구나, 그걸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읽어는 보는데 그런 것들은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어 가고요. 또 가격 효과는 뭐 더하기 뭐 하는 게 있어요? 소득 효과 더하기 대체 효과 이런 게 있죠. 이것도 시험에 두번 정도 언급은 됐어요. 근데 정답 지문으로 출제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합하면은 시장 수요 곡선이 된다. 이런 것들은 곁다리, 곁다리, 다 곁다리. 그리고 수요 곡선은 우하향 하는 게 일반적이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 하는 게 일반적이다. 뭐 이런 것들 다 곁다리인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은 곁다리고 일단 여기에서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 문제 종류의 문제가 있어도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는 반드시 풀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중요도의 강약이 다르니까. 자, 근데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유량, 절량에 대한 거예요. 1, 2, 3, 4번은. 그다음에 5번부터 몇 번까지죠? 10 5번까지인가요? 5번부터 10 20번까지네. 5번부터 20번까지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예요. 그게 이제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중요한 거죠. 5번부터 20번까지. 그다음에 21번부터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요. 21번부터 27번까지죠. 21번부터 27번까지는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에요. 물론 더 있어요. 뒤에 28, 29번도 다 균형의 결정 이동인데, 그거는 이제 탄력성하고 겹치는 거죠. 탄력성하고 결합해서 균형의 결정과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뒤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은 조금 더 많죠. 근데 탄력성을 빼고 균형의 결정과 이동하는 게 21번부터 27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중에 1, 2번 중에는 2번을 풀면은 1번은 자동으로 해결이 되죠. 자, 이제 유량이라는 거 유량. 이거는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는 거죠. 이거는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영어로 쓰면 flow라고 그러죠. 흐르다라는 거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흐른 거 이렇게. 수도꼭지를 9시에 돼서 탁 틀어가지고 10시에 돼서 잠궜다면 1시간 동안 흘러내린 양, 그게 바로
요량이 되죠. 예, 이거는 이제 스톡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9시에 물을 이렇게 수도꼭지 열었을 때 1시간 동안 하면은 요량인데 9시 20분 현재 욕조에 있는 양, 이렇게 딱 그 시점에 욕조의 양, 이렇게 하면 절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 개념이 바로 절양의 대표주의, 존재하는 양, 이렇게. 이게 이제 원칙이죠. 우리는 이게 이제 예외적으로 어떤 변수가 유량 변수인지 절양 변수인지를 구별할 때 한 달에 얼마 또는 한 달 동안 얼마 이런 말을 해서 말이 되면은 유량, 안 되면 절양,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우리 이번에 2번 문제, 한 달 동안 임대료 수입이 얼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잖아요. 한 달 동안 임대료 수입 얼마다.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인구 변동량이 몇 명, 한 달 동안 인구 변동, 말 되죠?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신규 주택 공급량, 되죠? 한 달 동안 새로 공급된 게 얼마다, 말이 되고, 한 달 동안 보유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얼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가치라는 거는 한 달 전 가격과 지금 가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약 개념이니까 이건 될 수가 없어요. 다음에 한 달 동안 주택 거래량, 되죠? 한 달 동안 주택 거래량이 몇 건 체결됐다, 되고요. 다음에 한 달 동안 재산이 얼마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절약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산이라는 거는 일종의 재고 개념이죠. 네, 부동산 회사의 단기 순이익, 한 달 동안 또는 1년 동안 단기 순이익 말이 돼요. 다음에 주택 재고량, 재고는 아까 재고 창고에 있는 양, 그 시점에 있는 양이잖아요. 요거는 절량이죠. 이형인가요? 다음에 마지막 소득, 소득이 유량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유량 개념은 6개, 절량 개념은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걸 통화량 이런 거를 잘 질문을 안 하는데요. 통화량 이런 거는 모의고사 같은 데는 나와요. 제가 이런 걸 왜 질문을 잘 안 하는가 하면은 우리 부동산 쪽에는 굳이 이런 것까지 질문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잘 질문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같은 데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못 풀면은 또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래서 설명은 해드릴게요. 근데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 이런 것까지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통화량은 이거는 경제학 분야 중에서도 화폐금융론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경제학 분야 중에서도 또 깊숙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개념이거든요. 이 통화량은 현금과 예금의 합으로 측정을 해요. 이 통화량을 이제 얘기할 때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통화량이라고 그래요. 지불수단. 지불수단. 우리가 물건을 사가지고 그 대신 대가로 뭔가를 지불하잖아요. 지불할 때 우리가 현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용카드 쓰잖아요. 요즘 현금 거의 안 들고 다니잖아요. 안 들고 다니고 신용카드 쓰면은 한 달 뒤에 통장에 있는 예금 통장에 있는 게 인출이 되잖아요. 예금 잔액의 크기도 내가 지불하는 데 영향을, 예금 잔액. 그래서 현금 플러스 예금이에요. 심하면은 저축성 예금도 쳐요. 그건 통화량 2가 돼요. 통화량 2. M1, M2, M3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정급하면은 저축성 예금에 있는 걸 빼서 보통 예금 통장에 집어넣으면은 그것도 지불할 수가 있죠. 해약해가지고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불수단으로 쓸 수 있는 그 크기를 통화량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그때 다르죠. 오늘 아침에 은행이 오픈할 때하고 마감할 때 예금 잔액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이건 언제 측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개념이에요? 절약 개념이에요. 마감할 때와 오픈할 때 그 언제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시점에 따라 다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현금 예금을 보지 않고 통화량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걸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통화량 해가지고는 저량을 생각하기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통화량 하면 뭘 생각해야 쉬운 거예요? 현금 예금을 해야 아, 예금의 크기는 오픈할 때와 그날 문 닫을 때 마감할 때 측정 시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그죠? 우리 그 저기 뭐냐 기업들이 재무상태표 발표할 때요. 재무상태 뭐예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다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언제적인지 밝혀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는 무슨 개념이란 얘기요? 절약 개념이요. 그걸 보통 12월 31일 기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12월 31일 기준인데,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식. 다른 회사 주식. 여유 자금이 있으면 회사도 주식을 사기도 해요. 회사도 채권 사고. 여유 자금으로. 그냥 은행 보통 예금 통장에 넣어놓으면 별로 안 나니까 좀 안정적인 주식이 있으면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하거든요. 그럼 회사가 갖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이 있으면 그 주가를 이제 자산으로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가를 언제적 기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언제적 기준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그해 마감일 예를 12월 31일 기준이다 그러면은 12월 31일이 이제 영업하는 날이라 치고요. 그럼 영업하는 날 기준으로 그날을 1일 하면은 1, 2, 3일째 마감 당시에 종가 기준 이 주가를 적어야 돼요. 주식이라는 거는, 주가라는 거는 오픈할 때, 문 닫을 때 수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절약 개념이거든. 그와 마찬가지예요. 예금도 오픈할 때와 마감할 때 다 다르기 때문에 무슨 개념? 절약 개념이다. 자, 요거를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면 돼요.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통화량을 보지만 머릿속에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외우면 되지. 통화량은 절약이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이해하지 않고 그냥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면 돼, 안 되면. 근데 그 많은 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많은 걸 다 외울 수는 없다고. 아무튼 통화량은 이제 현금 대비 예금 이런 거는 이제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다음 이제 3번 문제를 보시고요. 3번 문제는 이제 유량 절량 개념을 이제 숫자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자, 일단 1번에 신규 주택 공급량은 유량 개념이고 주택 재고량은 절량 개념이지만 주택 재고 변동은 유량 개념이다. 맞죠? 새로 지어 공급하는 거는 유량이잖아요. 주택 재고량은 뭐예요? 저량이잖아요. 있는 양. 근데 재고의 변동은 유량이죠. 지난 6월 1일 현재 100개가 있었어요. 근데 7월 1일 현재 150개가 있어요. 6월 1일 현재 100개, 여기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저량. 7월 1일 현재 150개, 저량이에요, 유량이에요? 다 저량이라고요. 근데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재고의 변동은 몇 개요? 50개 변동했죠. 그게 뭐라고요? 유량이라고. 한 달간 50개 변동했다고. 자,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이번에 주택 유량의 공급량은 일정 기간에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양이지만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일정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이죠. 네,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2018년 1월 1일 현재 유량 저량. 저량이죠. 2018년 1월 현재 저량이에요. 주택이 1,500만 채가 존재하고 2019년 1월 1일 현재 저량 유량. 저량이죠. 1,600만 채가 존재하는 경우 이 기간 동안 주택의 철거 멸실이 50만 채 발생했대요. 그렇다면 2018년 1년 동안 유량 공급량은 몇만 채? 150만 채죠. 철거 멸실이 없었다면 철거 멸실이 없었다면 그동안에 100만 채가 늘었으니까 변동량이 새로 지은 거예요, 다. 그죠? 근데 철거 멸실이 50만 채 있잖아요. 철거 멸실이 50만 채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채가 늘었다는 얘기는 1년간 새로 지은 거는 얼마 지었다는 얘기예요? 1년 동안 새로 지은 거는 150을 지었다는 얘기죠.
맞아, 아니에요. 철거멸실을 감안해야죠, 철거멸실. 철거멸실이 없었다면, 그냥 백만채 지은 거예요, 백만채. 근데, 철거멸실이 50만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벌충하고도 백만채가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지은 거는 몇 채를 지은 거예요? 150만채를 지은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충분히 계산할 수 있죠.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그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게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그죠? 철거하면 철거하는 만큼 줄어들어 버린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무슨 표현을 쓰는가 하면은 순증가라 그래요. 순증가. 순증가라 그래요. 보세요. 지금 2018년 1월 1일 현재 1,500만이잖아요. 2019년 1월 1일에 1,600이잖아요.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얼마가 철거됐는지를 보통은 얘기 안 하거든. 보통은 얘기 안 해요. 얼마가 철거됐는지를 잘 얘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증가 얼마라 그러는 거예요. 100만채.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순증가 100만채의 의미는 뭐예요? 만약에 철거 멸실이 50만채라면 철거 멸실 50만채라면 그동안에 신규 공급이 150이란 뜻이고 철거 멸실이 30만이라면 신규 공급이 130만이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철거 멸실이 10만채라면 그동안에 신규 공급은 110만이고 어쨌든 순증가는 얼마란 말이에요? 100만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10만 철거됐고 110만 새로 늘었고 순증가는 100만째. 30만 철거됐는데 130만 새로 만들었으니까 순증가는 100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철거 멸실 마이너스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50인데 플러스 150 순증가 100. 마이너스 30인데 플러스 130 순증가 30. 마이너스 10인데 플러스 110이니까 순증가 110 순증가 100. 됐나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한다고 순증가라고 표현해요. 순증가. 순증가가 100만. 자, 그럼 됐고. 근데 거기는 100만 채로 돼서 여기 틀렸죠. 3번이 틀렸죠. 그다음에 주택 거래량은 유량 개념으로서 일정기간을 전제하여 측정한다. 4번 맞고. 2017년 7월 6일 현재 주택이 1600만 채가 존재하고 저량 공급량이죠. 존재하는 양은 저량 공급. 이 중 50만 채가 공가예요. 1550만 채가 차 있다는 얘기죠. 그 차 있는 양이 저량 수요량입니다. 그래서 주택 저량 공급량은 1600만 채이고 주택 저량 수요량은 1550만 채이다. 됐나요? 자, 됐습니다. 자, 넘어가시면은 4번 문제 있죠. 4번 문제는 이것도 결국 정답 지문은 유량 저량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다른 그 지문보다는 이제 1번, 2번 요걸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1번, 2번, 3번. 요게 이제 1번, 2번, 3번은 자주 나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나오는 개념인 한데 이제 한 번쯤 설명을 드립니다. 자, 1번에 일반적으로 수요 공급이라 하면 유량 개념을 의미해요. 우리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량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특히 공급이 단기적으로 제한된 부동산에 공급이 단기로 제한된 부동산에 관한 문제를 분석할 때는 저량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의 단기 분석이 말이에요.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경우 공급의 단기 분석에는 뭐를 많이 쓴다? 저량 분석을 쓴다. 자, 보세요. 1년에 올해 늘어나는 양이 한 40만 채 된대요. 올해 40만 채. 그럼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유량이죠. 올해 40만 채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현재 1600만 채가 존재한대요. 그 뭐예요? 저량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 1600만이에요, 1600만. 이게 현재 존재하는 양은 수량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 존재하는 수량은 1600만 채 수량 못 봐요, 못 바꿔요. 자, 그런데 한 달 동안 늘어나는 양은 몇 채 정도 될까요? 1년에 40만 채라면 한 달 동안은 약
3만 3천 채. 약 3만 3천 채 늘어나거든요. 약.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33333.333 이렇게. 이렇게 하면 3333 나가요. 그런데 3만 3천 채가 한 달 동안 늘어나면은 그래도 조금은 늘어나겠죠, 이렇게. 약간 기울겠죠, 이렇게. 여기가 1600인데 3.3만큼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한 달이면은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한 달이면 유량이잖아요, 말로는. 근데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에는 늘어나봐야 3만 3천 채 늘어나. 3.3. 1600 중에 3.3. 거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변화가 없는 경우는 굳이 그걸 이렇게 요만큼 눕힐 이유가 없죠? 기간이 짧은 단기에는 그냥 1600으로 분석하든 1603으로 분석하든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분석에서는 그냥 무슨 분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저량 분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길게 주면 한 뭐 5년, 10년 길게 주면은 이게 좀 의미 있게 수량이 변할 수가 있지 않나요? 의미 있는 수량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유량 분석 아니에요. 이건 무슨 분석일 때? 장기 분석일 때는 의미 있는 유량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기간을 길게 주면은. 그러면 수량이 변하게 그려지는 거죠. 됐나요? 이런 얘기고. 다음에 이제 2번은, 자, 이것도 이제 사실은 모의고사용이에요. 모의고사용. 이 수요량이란 뭐예요? 수요량이란. 수요량이란 수요자가 어떤 가격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거든요. 이렇게 이 가격이면 최대 이만큼 사겠다. 이 가격이면 최대 이만큼 사겠다. 이렇게 이거. 공급량은 또 뭐예요? 이 가격이면 최대 이만큼 공급하겠다. 이 가격이면 최대 이만큼 공급하겠다. 이거죠, 이거. 이렇게 맞나요? 자, 이쪽 좌우로는 수량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수량으로 나타낼 때는 수요량이란 특정 가격에서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에요. 최대 수량. 그 소리는 수요자는 이거보다 더 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덜 살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의 예산 범위 내에서. 덜 사는 건 가능하지만 더 사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 사람의 예산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공급자도 마찬가지. 이 사람의 기술 수준 또는 이 사람의 생산 설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금 운용 범위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가격에서는 이거만큼은 생산할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생산할 수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최대 수량이에요. 최대 수량. 수량으로 말할 때는 최대 여기까지 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보통 하는 말인데 수요 가격, 공급 가격 이것도 이제 거의 그 저기 모의고사용이에요. 경자에서는 잘 얘기 안 해요, 이거. 수요 가격이라고 하는 건 뭔가면은 이만큼을 사려고 할 때 수요자가 얼마까지 줄 뜻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가격은. 요만큼을 사려고 할 때 이만큼 줄 뜻이 있다 이 소리거든요. 이거보다 더 줄 뜻이 있어요, 없어요? 더 주고는 안 쓴다는 거죠. 최대 이만큼 주고 산다. 그건 뭐예요? 최대가 돼요, 최대. 맞나요? 지금 이쪽에서 올라가 보고 이쪽에서 가보면은 알아요. 이게 이 영역에 있거든, 수요자는. 공급자는 이 영역에 있어요. 자,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만큼을 생산하려면 최대 이만큼을 받으려고 할까요? 최소 이만큼 받으려고 할까요? 이 영역에 있다고 보면 돼, 이 영역에. 이게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최소 요만큼 받는다는 얘기예요. 요거보다 덜 받지는 않겠다고요. 요거보다 덜 받으면 생산 안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영역을 그려서 표시하면은 최대로 표시하는지 최소로 표시해야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수요 가격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가격이지만 공급 가격은 지불 받고자 하는 최소 가격, 최소 이만큼 받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모의고사나 다른 교재는 이렇게
그래서 자꾸 물어요. 그럼 또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럼 중요하지 않은 문제 틀려가지고 스트레스 받을까봐 한 번 정도는 설명을 해드려요. 이게 영역으로 생각하시라고, 영역. 영역으로 생각하면은 수량은 전부 다 뭐예요? 최대 수량이에요. 근데 수요 가격은 최대 가격인데 공급 가격은 최소 가격이 되는 거예요. 됐죠? 예,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3번은 이제 예전에 설명드렸어요. 3번, 물리적으로 이질적인 주택을 동질적인 상품으로 분석하기 위해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한다. 요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우리가 20평짜리 주택도 한 채, 30평짜리 주택도 한 채, 40평짜리 주택도 한 채,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더하면은 세 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냥 세 채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맞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20평짜리나 30평짜리, 40평짜리 각각이 제공하는 만족의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월 20만 원짜리 주택이고, 얘는 월 30만 원짜리 주택이고, 얘는 월 40만 원짜리 주택이라면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게 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주택이 제공하는 만족도가 주택 서비스거든요. 그럼 주택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얘는 10만 원을 한 단위로 보면 얘는 주택 서비스 두 개를 제공하는 주택이고, 얘는 주택 서비스 세 개를 제공하는 주택이고, 얘는 주택 서비스를 네 개를 제공하는 주택이다. 그러면은 시장 전체의 주택 서비스는 모두 몇 개다? 아홉 개다. 이렇게요. 이러면은 물리적으로는 다르지만, 물리적으로 달라요. 그냥 세 채 하는 것보다는 주택 서비스가 시장에 총 몇 개? 주택 서비스가 총 아홉 개 있다. 예, 그래서 누구는 세 개 소비하고 누구는 두 개 소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똑같이 한 채 소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이 한 채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소비하는 수준이 다른 거죠. 보니까 조금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은데, 좋은 집에 살면 이게 서비스 수준이 조금 더 높은 거죠. 좋은 집은, 여기서 좋은 집은 비싼 집이에요. 왜냐하면은 비싼 만큼 거기에, 그거는 그만큼 더 만족도가 높은 뭔가를 제공한다라는 뜻이거든. 그만큼 내가 그거를, 그런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한편으로는. 예, 굳이 서울에 살 필요 없는데 서울 시내, 예,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 굳이 그 비싼 돈을 깔고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얻는 게 그게 뭔지 도대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아니, 은퇴를 했다, 예를 들어.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어. 그러면은, 서울은 아파트 10억이면은 웬만하면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지방에 오면은 한 2억 이런 것만 해도, 예, 세종시도 그래도 조금은 비싼 편이거든요. 예, 근데 조금 더 이제 중소도시 이렇게 가면은 2억이면은 아주 좋은 집을 사요. 그러면 그 8억을 은행에 넣어놔도 2% 이자면 얼마예요? 1600만 원인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100만 원 이상을 더 소득을 버는 셈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백몇십만 원 쓰는 셈이거든. 아닌가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갖고 있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래서 이질적인 주택이라고 하죠. 이질적인 주택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동질적인 것으로 바꾸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다? 주택 서비스 개념이다. 자, 이런 거는 이제 한 번 정도 나오는 거고요. 자, 이제 5번부터가 이제 본론이에요. 자, 5번부터가 본론인데, 자, 5번부터는, 자, 여기 이제 유량 재량 했어요. 지금 4번 했어요. 유량 재량 하면서 이제 좀 잡다한 개념 설명 드렸잖아요.
공급가격, 수요가격 이런 것도 했고 수요량이나 공급량은 모두 다 최대 수량인데 수요가격은 최대 가격이고 공급가격은 최소가격 이런 거 했고 그죠? 좀 잡단 개념에서 주택서비스 개념 도입해서 물리적으로 이질적인 것을 동질적인 것으로 바꿨다 뭐 이런 것도 했고요. 다음에 그 나머지 4번, 5번 지문은 됐습니다. 이제 5번이 이제 5번부터가 이제 뭐예요? 여기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들어가는데 그러려면은 먼저 수요 결정 요인이 뭔지 떨어뜨리는 바람에 부러졌네. 수요 결정 요인이 뭔지, 공급 결정 요인이 뭔지 요거를 이제 알아야죠. 수요 결정 요인 공급 결정 요인 이렇게 하죠. 이제 일단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수요 결정 요인에 가격 있죠. 소득 있죠. 관련재 가격 있죠. 또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상 또는 기대라 그랬죠.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자율도 영향을 미치고요. 쓰레기 소각장도 영향 미치고 생태공원, 화장장 다 영향 미칠 수 있죠. 자, 여기는 가격 영향 미치죠. 공급 결정 요인. 여기는 뭐가 있어요? 생산 요소 가격. 또 뭐가 있어요? 생산 기술 수준. 그런 거 있어요. 그 외에 예상, 기대. 여기 이자율 있죠? 요 이자율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생산 요소 가격 안에 이자율이 있어요. 자본의 사용대가가 이자율. 노동의 사용대가가 임금. 토지 사용대가가 지대. 이자율, 임금, 지대.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요 안에 있는 거예요. 따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생산 요소 가격이. 그러니까 건설 노동자 임금 하잖아요. 됐나요? 건축 자재 가격, 이제 그 건축 자재 가격은 결국 생산 요소 가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등등등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뭐고요? 수요량 변화 또는 공급량 변하고 그거는 같은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죠. 이게 뭐가 변하는 거예요? 가격이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 이렇게. 그럼 나머지가 변하면은 수요 곡선이 이동하거나 또는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이거는 무슨 변화? 수요 변화, 공급 변화. 자, 요런 놈들이 요렇게 하면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고, 요런 놈들이 변하면은 요쪽으로 오는 거죠. 근데 증가할 때는 오른쪽, 감소할 때는 왼쪽. 이것도 증가할 때는 오른쪽, 감소할 때는 왼쪽. 이렇게. 됐죠? 일단 이걸 구별해야 되죠. 점의 이동이냐, 선의 이동이냐.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제 밑에서는 별로 헷갈릴 게 많지 않다 그랬어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임금이 올라가고 하면은 공급은 감소하죠. 기술이 향상되면 공급은 증가하고요. 예외적인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 요거 좀 요건 이제 같이 요건 함께 하면 돼요. 함께. 함께 하면 돼요. 대칭적이죠. 자, 먼저 소득일 때는 어떻게 해요? 소득일 때는 정상재와 열등재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고요. 정상재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죠. 그래서 소득 변화 방향과 수요 변화 방향이 어떻다? 같은 방향이다. 그래서 비례 양수로 나타나. 양수. 이거는 정의 관계. 정 양수. 이게 감소할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할 때는 수요가 감소하죠. 소득이 감소할 때는 수요가 증가하고. 그래서 방향이 어때요? 반비례.
방에 밤비라고 음수죠, 음수. 밤비래 음수. 그래서 부의 관계, 부의 마이너스 음수. 됐죠? 자, 근데 관련제 가격에서는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그 대체제 수요를 줄이면서 내가 살펴보는 대상 저하 수요 증가죠. 대가 비잖아요. 대가 비. 여기가 수요 증가. 내가 그려야 되는 저하 수요는 증가한다. 대가 비. 맞나요? 보완제 가격이 올라가면은 보가 반이죠. 그 보완제 수요량을 줄이면서 대상재화 수요량도 줄이는 거죠. 보가 반. 보가 반. 반대로. 맞죠? 이게 이쪽의 가격이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죠. 대가 비. 수요 감소. 보완제가 내려가면은 이쪽은 수요 증가. 이렇게. 맞나요? 대가 비, 보가 반. 근데 간혹가다 요거 묻는다 그랬죠.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제 수요량을 줄이면서 대상자 수요량을 늘리잖아요. 대수가 나오면은 반이죠. 대가비를 우리는 대가비를 원칙으로 알고 있지만 대수가 나오면 대수 반 이렇게 끝나요. 요거 안 틀리면 틀릴 게 없어요. 이게 제일 어렵거든. 여기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에서는. 근데 여기 이제 예상 있죠. 예상 또는 기대. 자, 여기서 수요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하거나 또는 가격 하락 예상할 수가 있죠. 이제 하락에 대한 기대 또는 상승에 대한 기대라고도 하는데 이게 수요자들이 예상하는 거하고 공급자들이 예상하는 게 상황이 다를 수 있죠. 수요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하면은 수요를 어떻게 해요? 증가시키는데 공급자들은 공급을 감소시키죠. 근데 가격 하락 예상하면 수요자들은 수요를 줄이고 공급자들은 공급을 증가시키죠. 지금 공급을 묻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 예상이 되면은 지금 물론 팔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공급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 가지에서 틀리지 않으면은 틀릴 게 없단 말이에요.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요거 관련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공급에서 사람들이 공급에서 헷갈려해요. 왜냐하면은 이 부동산은 생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람들이 야 앞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빨리 준비하지. 근데 지금 준비하는 거하고 지금 내놓는 건 다른 거죠.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 되면 지금 안 내놓죠. 나중에 내놓는 거예요. 지금 좀 준비할 수는 있죠. 준비할 수는 있지만 내놓는 건 나중에 내놓는 거고 지금은 내놨던 것도 거둬들여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자, 그럼 이제 자 5번부터인데 5번은 이제 뭐 그 수요 결정 요인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이제 6번을 보겠습니다. 자, 6번은 이제 수요 변화 중에서 수요 증가하는 요인이죠. 증가하는 요인. 수요 증가 요인.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나왔네요. 대체제 가격 상승. 대가 상승, 대가 비잖아요. 대체제 가격 상승이니까, 대가 비니까 수요 증가죠. 자, 기억은 됐고. 니은 인구 증가, 수요 증가. 이자율 하락, 수요 증가. 이혼 및 독신자 가구 수 증가, 수요 증가. 생산 요소 가격 하락. 이건 공급 증가니까 이거는 삭제. 그 다음에 보완제 가격 상승, 보가 상승, 보가 반이잖아요. 보가 반이니까 이거는 감소죠. 감소. 보완제 가격 상승이 되어 있으니 여기는 수요 감소예요. 수요 감소. 이거는 삭제. 그 다음에 대체 투자 자산 수익률이 악화요. 대체 투자 자산 하면은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 자산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주식, 채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대체 투자 자산, 주식, 채권의 수익률이 악화돼.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오겠어요? 부동산 쪽으로 오죠. 부동산 수요 증가 몇 개요? 다섯 개인가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시옷 다섯 개.
이렇게만 나오면 참 좋겠죠. 근데 이 보면서 그게 안 벗어나요. 7번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다만 이제 이게 보세요. 그 부동산 수요의 제약 요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제약은 이제 감소시키는 요인, 이렇게 해석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조세 감면은 뭐예요? 이거는 수요 증가잖아요. 근데 대체 투자 대상이 호경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수요 감소죠. 그다음에 유사 부동산의 과잉 공급이에요. 대상 부동산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대상 부동산을 보고 있는데 유사 부동산이 과잉 공급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손길이 더 가는 바람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 감소죠. 당해 부동산의 고가 감소. 그다음에 공사법상 제한 감소죠. 뭐만 예, 1번만. 다음에 8번은 주택 수요와 소요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게 지난 10년간 지문으로만 하나 나왔어요. 한 지문. 그 한 지문이, 예, 주택에 대한 수요와 소요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해야 옳은 말이고, 같은 개념이다. 이러면 틀린 개념이고. 됐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오른쪽 페이지에서, 이 43페이지에 그 수요, 소요 개념 구분하고 있는 거 있죠? 수요, 소요 개념 구분하고 있는 거 있죠? 예, 그 표를 중심으로 보는데, 그 의 있죠? 소요의 의 속에 소요, 주택 소요, 사회적 주택 정책적 개념으로 정부가 시장 경제 원리의 개입에서 유도된 개념하고 멈춰버리십시오. 나머지는 삭제, 그, 저기, 편집상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 비교해서 봐주면 되는 정도예요. 중요도가 높지는 않고요. 다음에 9번을 보시면은, 9번에서는 이제 혹시 요 개념을 모르실까? 1번에 보시면은 가처분 소득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예, 1번에 가처분 소득 있죠? 이 가처분 소득이란 말이 뭔가 하면은, 소득에서 세금을 뺀 거예요, 세금. 우리가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1억만큼 쓸 수 있나요? 세금 빼야 되죠. 연봉이라고 할 때는 그 안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이걸 가처분 소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는 뭘 얘기해야 돼요? 그냥 소득이 아니라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그냥 대체로 소득이 증가하면 뭐도 증가하니까, 가처분 소득도 증가하니까, 그냥 보통 그냥 소득하는데, 원칙적으로 유효 수요라고 할 때 그 소득은 가처분 소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다음에 5번에 뭐 있어요? 이런 건 다 이제 잡다한 거죠. 5번에 시장 수요곡선, 개별 수요곡선의 수평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장 수요곡선이 개별 수요곡선보다 더 가파른 게 아니라 시장 수요곡선이 개별 수요곡선보다 더 완만하죠. 예, 그러면 됐고요. 자, 그 정도입니다. 그건 좀 중요도 낮고.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10번 보시면은, 10번은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를 이제 명시적으로 묻는 거예요.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부동산 수요량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으로 나타난다. 부동산 가격 변화인 경우에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지 않죠. 점유 이동이죠. 다음에 2번. 수요량 변화는 가격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 나타난다. 맞나요? 수요량 변화는, 수요량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죠. 만 원 하던 사과가 5천 원으로 하락해. 그럼 요만큼 수요량에서 요만큼 수요량이 늘어나잖아요. 맞나요? 10만 상자에서 16만 상자로 늘어나.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만 상자 늘어나요? 6만 상자 늘어나죠. 맞잖아요. 가격이 만 원 하던 게 5천 원으로 하락하니까.
수요량이 6만 상자 늘어나요. 여기에 무슨 변화예요? 수요량 변화잖아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으니까,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으니까 점의 이동으로 나타났잖아요. 무슨 변화? 수요량 변화잖아요. 이 수요량 변화는 뭐가 변해서 변하는 거예요? 가격이 변해서. 그래서 얘를 가격 효과를 한단 말이에요. 가격 효과. 수요량 변화 자체가 가격 효과라고요. 수요량 변화가 가격 효과라고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니까 그냥 가격 효과 얘가. 자, 그래서 6만 상자가 늘어났잖아요. 가격 효과에 따라. 근데 왜 6만 상자가 늘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 저같이 한 달에 사과 20kg 먹는 사람이에요. 저는 혼자. 저 혼자. 엊그제도 주문했어요. 엊그제도 20kg 주문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게 날짜를 보니까 40일 만에 주문했더라고. 예, 저는 저기 중도매인한테 직접 주문하거든요. 중도매인. 경매하는 집에. 그러면은 그게 아주 좋은 장점이 뭔가면은 이 저 마트, 대형 마트 같은 데 이제 오는 거에 비해서 신선도가 뛰어나요. 그날 경매 받은 걸 바로 보내주거든. 근데 그날 저온 창고에서, 저온 창고에서 그날 나온 거 이 경매 받아 보내주거든요. 신선도가 끝내줘요. 요즘은 저장시설이 끝내줘서 거의 금방 딴 것 같이 사각사각 그래요. 지금 8개월 지났어요. 수확한 지. 수확한 지 8개월 지났는데도 사각사각 그래요. 예, 아무튼 엄청 신선도가 뛰어나고, 그리고 싸요. 20kg에 한 5만원 정도면 사요. 소개시켜드릴까? 예, 이번에는 5만 3천원, 지난번에는 4만원 줬어요. 그게 그날그날 시세가 달라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때는 보내달라 그러면 오늘은 너무 비싸니까 다음에 보내줄게 그래. 그럼 알았다고. 근데 어떤 때는 제가 막 비싸도 그냥 보내주세요. 보내드릴 테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알아서 물건도 별로 좋지 않고 너무 비싸서 내일 보고 보내줄게요 이렇게 하거나, 너무 추운 때 있잖아 겨울에, 지금 오늘 보내면 추워서 얼 것 같으니까 오늘 못 보낸다고. 하루 만에 얼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지면, 제가 1년에 열몇 상자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10kg로 따지면 한 20상자 먹는 거지. 근데 만 원 하던 게 5천 원 하면 반값으로 떨어지면은 돈이 얼마나 굳어요. 저 같으면은 그러면은 더 주문하겠죠.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 먹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지. 그죠? 예,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면은 저는 더 적은 돈으로도 그만큼 살 수 있잖아요. 그 남는 만큼 저는 실질 소득이 어떻게 해요? 증가한다고요. 그럼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은 아무래도 사과를 더 많이 사 먹지 않겠냐. 요걸 무슨 효과? 방금 소득 얘기, 소득. 방금 소득 얘기했잖아, 소득. 예, 그걸 소득 효과라고 해요, 소득 효과. 소득 효과. 그 소득 효과가 예를 들어 한 뭐 3만 상자 된다면, 나 같은 사람만,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저 같은 다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실질 소득이 늘어나면은 요거를 더 많이 사 먹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말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사과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자화 가격은 하락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른 자화는 하락 안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다른 재화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랐다 그래. 자, 저쪽 가격도 만 원, 이쪽 가격도 만 원 똑같았는데, 이쪽 가격은 5천 원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저쪽 그 과일 먹던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비싼 과일 먹는 것 같다고요. 그러면 저쪽 먹던 사람도 어느 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오게 되는 효과. 이게 대체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쪽 수요량은 또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먹던 사람들이 실질 소득이 늘어서 더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 먹던 사람도 이쪽으로 오게 되는 효과. 그게 무슨 효과? 대체 효과예요. 다른 거 먹던 사람이 이쪽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대체가 되는 거죠. 대체가 있을 때는 이제 다른 재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표현을 할 때 상대 가격 변화 효과라고 그래요. 상대 가격. 왜냐하면 대체라는 건 다른 재화가 있으니까 다른 재화와 사이에서 상대 가격 변화 효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말이 이제 키워드예요. 키워드.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실질소득 변화 효과. 실질소득이란 말이 키워드예요. 실질소득 변화 효과. 자,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중요도는 어떻다고요? 중요도는 낮다고요. 이게 두 번 언급됐어요. 난이도가 높은 건 중요도가 낮다 보면 돼요. 자,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은 소득 효과는 상대 가격 변화 효과, 변화에 따른 수량 변화 효과를 말한다. 상대 가격 이런 말이 나오면 소득 효과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대체 효과는 해야 되죠. 또는 상대 가격 요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돼요? 실질 소득을 집어넣어서 말을 해도 돼요. 다음에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으로 나타난다. 부동산 이외의 요인은 수요 곡선 자체 이동으로 나타나죠. 예, 여기 4번이 맞네요. 다음에 어떤 재화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상도 수요 결정 요인이 되며 이는 그 재화의 수요 곡선상의 변화를 가져온다.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죠. 예,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11번은 아주 간단하죠. 11번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 변화 요인과 수요량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여기서는 수요량 변화 요인을 찾아가면 되죠. 수요량 변화 요인의 가격을 빨리 찾으면 되죠. 근데 1번은 아닌 거예요. 1번은 가격 상승 예상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되고 3번, 5번으로 가야 되죠. 그럼 3번, 5번 중에 하나인데 3번은 아파트 건축비 하락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공급 변화 요인이잖아요.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예, 5번이 정답이 되겠죠. 12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3번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